빠방하이 푸른세상한과 유서리 간호학원 이거 아는 분 손 당신을 인천러로 임명합니다. 맨날 나오는 버스 광고인데요, 인천러라면 무조건 공감하죠. 마개인천으로 유명한 인천, 사실 근본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인천의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인천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마개인천, 악마의 세계를 뜻하는 마개와 인천의 합성어,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생긴 닉네임인데요. 비슷하게 고담대구, 갱스 오브 부산이 있죠. 대체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터프한 느낌의 항구도시이기 때문이죠. 인천을 배경으로 한 범죄 영화도 넘쳐나는데요. 덕분에 조폭이 연상되는 거친 이미지가 구축됐습니다. 범죄도시 3편도 인천이 배경이라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짤, 때는 2009년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열렸던 인천 문학경기장. 야구팬들은 우중충한 날씨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카운터로 번개까지 히트해 전설의 짤이 탄생했죠. 이 짤 하나로 마개 이미지 굳히기 성공?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인천 사람이 조금만 세게 말해도 역시 마개 인천 출신이라 무섭구만? 이 난리. 여기엔 사건 사고 뉴스도 한몫하는데요. 또 인천이냐? 역시 마개 인천. 딱 보면 사건 사고가 많긴 한 것 같죠. 마개 인천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치안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실제 범죄 발생률도 전국 평균 수준. 마개라는 닉값하기엔 한참 모자라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인천 사건은 항상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걸까요? 여기 인천경찰청 관계자 피셜이 있습니다.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가까워서 기자들이 쉽게 보도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마개인천이라고 댓글도 많이 달리니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은 정작 인천러들은 별 타격이 없다는 것.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댓글도 많죠. 그니까 그만 놀리십시오. 인천러들은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게요, 사실 근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인천은 억울합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이기 때문이죠. 인천은 한반도의 관문으로 발전해온 도시로 집값도 나름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일찍 발전되다 보니 낙후된 지역이 많아지고 다른 신도시에 밀려 구도시가 된 거죠. 인천의 과거 지명은 미추홀, 삼국시대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이후 조선시대에 군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인천군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광역시로 도약. 근대에는 인천항을 통해 신문물을 들여오는 창구 역할을 했죠. 그야말로 개화의 도시. 특히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직후부터 일본과 청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한 지역입니다. 부자 외국인들이 거대 별장을 건설하며 랜드마크도 많았고요. 외국 자본으로 지은 은행, 각종 호텔, 차이나타운, 유원지 등이 생겨나며 각광받던 지역이죠. 물론 6.25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됐지만요. 진작 발전한 도시이다 보니 한국 최초 타이틀도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건 야구와 축구. 이번에 인천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야구의 발상지가 사실 인천입니다. 1904년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도입됐죠. 인천인의 야구사랑 괜히 열렬한 게 아니죠. 사이다도 인천에서 탄생했습니다. 경인합동 음료에서 스타 사이다를 출시하면서 사이다의 시그니처 상징이 별이 됐다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식 짜장면도 인천이 최초. 인천항으로 유입된 수많은 노동자들, 그 중엔 중국인도 많았는데요. 중국인들이 춘장을 국수에 비벼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던 것의 유래, 우리나라 짜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짜장면집이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 지금의 단짠단짠 짜장면이 된 거죠. 짬뽕도 일본 화교들이 먹던 퓨전 음식 잔폰에서 유래됐단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너무 순했던 당 육수 국물,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넣기 시작하면서 매운맛 짬뽕이 탄생한 겁니다. 이외에도 쫄면, 철도, 서양식 호텔, 고속도로, 등대 등 국내 최초인 게 많습니다. 인천 사실 근본 도시였네요. 약 인구 300만 광역 대도시. 인구 절벽 시대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인데요. 그만큼 면적도 넓습니다.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 1등은 울산광역시였지만 최근에 인천이 역전을 했죠. 와, 네. 인천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 비결은 간척지. 과거의 인천지도 지금의 인천지도 괜히 무한맵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 계양, 주안, 송도, 청라, 검단, 동인천 등 동네별로 다른 생활권입니다. 서로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갈 거면 오히려 서울을
어디를 간다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일명 90분 광역시. 인천에서 어디를 가든 거리와 상관없이 90분이 소요된다는 거죠.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먼저 인천시청에서 강남구청입니다. 네, 약 90분이죠. 다음은 안양. 안양시청도 동일하게 90분이 나오고요. 수원도 마찬가지. 부산과 제주도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항까지 이동시간 약 30분에 비행기로 1시간 내외가 소요된다는. 심지어 일본 오사카, 중국 칭다오까지의 비행시간도 90분. 공항,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은 다르지만요. 이 정도면 국토 정중앙이 아니냐는 반응. 여기엔 함정 있습니다. 같은 인천끼리도 90분이 걸리는 동네가 허다하다는 것. 예를 들면 검단에서 송도 센트럴파크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90분. 인천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게 비슷하니 다 서울 놀러 가는 거죠. 뭐? 교통수단이 다르긴 하지만요. 화제가 됐던 짤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인천에 처음 오면 100% 길을 잇는 장소가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역, 부평시장, 영화관, 문화의 거리 등 핫플이 몰려있어 항상 북적북적한 이곳. 일명 지하던전으로 불리죠. 지상으로 연결된 출구만 33개.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출구로 나가는 건 복불복입니다. 나가서 찾으면 되지 않냐고요? No, no. 나가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인천 토박이도 그냥 감으로 다니죠. 마계의 지하던전으로 불리는 부평 지하상가. 이렇게 된 데 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최초로 영업을 시작한 신부평 지하상가, 이후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중앙 지하상가, 부평대하 지하상가까지 각각의 다른 지하상가들이 합쳐지는데요. 단순히 지하철역과 연결된 일반적인 지하상가와 달리 복잡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단일 공간 내에 가장 많은 점포가 입점한 지하상가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자매품도 있습니다. 지옥행 롤러코스터. 이 사진 좀 보세요. 롤코 아니고 지하철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건바이역에서 아시아드 경기 역 구간이죠. 경인 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길 밑으로 대형 화물선이 다녀야 해서 일반 철교에 비해 1.5배 이상의 높이로 설계된 건데요. 하저 터널로 지으면 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가서 이런 고가 철교가 탄생한 거죠.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아니야? 보기와 달리 막상 타면 별 느낌 없다고 하네요. 엄청 가팔라 보이지만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만하게 설계가 됐다고.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배달이, 깡시장, 독쟁이, 퍼진게, 남다른 작명 센스에 강렬한 인천 지명들. 여기서 궁금증. 인천에도 사투리가 있을까요? 존재감은 없지만 인천 사투리는 존재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건 강화도 사투리.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가족을 부르는 호칭도 다 다르고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시꺄, 오셨습니까는 오셨시꺄, 계세요는 계시꺄. 질문할 때는 어미에 꺄를 붙입니다. 하지만 토박이들도 잘 안 쓰려고 해서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죠. 강화 사투리가 아니더라도 인천 사람들이 쓰는 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쩐다, 쩔어. 본래 쩐다의 어원은 소금에 절어있다라는 표현. 보통은 대단하다, 상당하다의 뜻으로 쓰이죠.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인천 지역에서만 사용했지만요.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전국구 규모로 퍼졌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지대. 네, 짜증 지대로 달 때 지대 맞습니다. 정말 매우 진짜라는 느낌으로 썼죠. 니 좀 샤한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멋지다라는 뜻.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나요? 물걸레? 대걸레? 인천러에게 묻는다면 마포걸레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표준 중국어로 걸레를 뜻하는 마포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죠. 커다란 입에 수염을 가진 아귀. 얘는 물텀벙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잡으면 바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때 텀벙거리는 소리에서 왔다고 하죠. 인천에선 물텀벙 간판 내건 아귀찜 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 타 지역과 달리 연구가 더뎌서 인천 사투리다 라고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요. 참 독특하네요. 마계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천의 모습. 강화도, 송도, 영종도 등 여행하면 재밌는 곳이 많으니 많이 놀러갔어요. 다음엔 어떤 동네를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전세계 급식올림픽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짜장면?